10년 넘게 참아왔다. 방금터널 시공하라. 8차선으로 확장 공사 예정인 안산에서 북수원 방면 영동고속도로. 양쪽 도로가 현재보다 1차선씩 늘어나게 되면서 도로 인근에 위치한 군포 대야미 주민들은 소음과 먼지 피해가 더욱 심해질 것을 우려해 방음 터널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입니다. 당초 계획과 달리 지난 9월 열린 주민 설명회에서 도로 공사가 방음벽을 설치하겠다 발표하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주민들은 고속도로가 확장되면 인근 아파트와의 이격거리가 30m권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반드시 방음 터널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지난 3개월 동안 재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약 440m 구간에 방음 터널 설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3D 프로그램을 해서 결론은 저희 아파트 쪽 인천 방향은 440m 이상의 방음 터널이 필요한 걸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반영을 할 거고요. 하지만 해당 터널은 양쪽 도로를 완전히 덮는 돔 형식이 아닌 도로 한쪽만 덮는 반 터널 형태.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터널로 덮을 거예요. 이렇게 덮고 그다음에 위로 4m가 더 올라갈 거예요, 자체가. 그리고 여기는 그 지주로만 올라갈 거예요. 지금 그 광교 보시면 전체 덮은 방음 터널도 있는데 이렇게 생긴 방음 터널도 있어요. 그걸 다 방음 터널이라고 하는데 주민들은 반터널로는 소음과 먼지를 막을 수 없다며 더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반발이 거세자 도로공사는 본사에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해 돔 형식의 완전 터널을 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밝혔습니다. 일단 주민들은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 내년 상반기 이후에 착공 예정인 확장공사 이전에 과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로드 뉴스 권예솔입니다.